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입방송 불기둥입니다. 아까 오늘 새해 첫장 무적선 돌파 주 방향에 대해서 오늘 아까 강의 드렸고, 이번 영상은 오늘 새해 첫장이죠. 그래서 첫장의 방향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둘러보는 영상 짧게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첫 장. 2024년 갑진년이죠. 청룡이죠. 청룡. 모든 것 승천시키는 해. 그죠? 그래서 주식들이 우상향 먼 고래로 승천할 수 있는 청룡 신고가들 한번. 우리 제자님들이 다 오늘 관심 갖고 했던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같이. 그 주식을 오늘 왜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내일도 그런 자리에서 돌파 또는 방향이 나오는 주식은 또 해야 되죠. 항상 최고 주식은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주식만 해라, 이런 주식을 주로 집중적으로 사냥을 해라, 그런 이유겠죠. 이유는 많은 전자의 최근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은 저 주식이구나, 저 주식이구나, 저거였구나, 오늘은 그런 거 보일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엔캠, 자, 오늘 엔캠 좋은 방향타가 그죠 시작이 됐고, 오늘도 나오고 있죠. 이런 좋은 방향타 엔캠 오늘 공략 가능한 방향태였습니다. 그죠? 다 느껴지시죠? 터널을 지나서 들어왔고, 그죠? 아버지 위에 올라탔고, 옥상 아버지죠? 옥상 아버지 그림자. 올라탔죠? 자, 그래서 오늘 제돌파 나가는 신고가가 나왔죠? 그죠? 그죠? 제돌파 나가는 신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된다. 한 300억 들어왔네요. 오늘 엔캠 방향타죠, 그죠? 그 요까지는 열려 있죠. 방향타, 그런 방향타, 그죠? 터널을 위에 올라탄 이 방향타. 새해 첫날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엔컴, 한화 시스템 마찬가지죠. 오늘 좋은 방향타가 나왔죠. 터널을 지나서 여기서 출발했죠. 파동이 시작된 거죠. 방향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방향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새 방향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계속 관심. 하나 시스템 HLB 여기서 시작됐죠. 근데 오늘 또 방향타가 나오고 있다. 그죠? 오늘 1500억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살아있는 봉이, 살아있는 봉.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봉. 오늘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1500억이 들어왔어요. 오늘. 그죠? 이게 오늘 시장에 관심 가는 방향타 청룡 신고가들이다. TLB도 마찬가지죠. 그죠? TLB도. 그죠? 지그재그 있다가 들어왔죠. 그죠? 나왔죠. 터널을 뚫었죠. 뚫고서 지금 오늘도 없는 새에 대해서 50이죠. 완투봉이죠. 완봉 투봉. 그죠? 어제 영상에 있던 그림인데 나갔습니다. 그죠? 나가죠. 그죠? 오늘 300억 들어왔네요. 3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죠? 이 방향타. 이런 방향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연초에 보여드리지만 이게 연 중반에, 그죠? 3월달, 4월달, 5월달에 어디까지 이 파동이 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요 자리인 거죠. 요 자리. 그죠? 방향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여기가 있을지 이렇게 다시 갈지 알 수가 없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만 확실히 초반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새해 첫 장에, 그죠? 이것도 관심 가지셔야 될 봉돌입니다. TLB 같은 것도. 카카오. 오늘 카카오 좀 설명드렸죠? 오늘은 카카오가 대가를 내미네요. 그죠? 방향타죠. 그죠? 방향타. 그죠? 터널을 뚫고 나왔죠. 나와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2,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2,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2,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좋은 방향타를 튼 겁니다. 응? 이렇게 보니까 막 엄청 올라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올라 보여요? 여긴 사람 어떻게 하라고, 여긴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죠? 보세요. 이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터널 지나서 이 대가리 내민 거예요, 대가리. 그죠? 요 터널 지나서 대가리 내민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죠? 이게 이렇게 될지 누가 아냐는 거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지. 그죠? 지금 인구의 세월골이 이제 방향태 남은 거예요, 대가리 남은 거예요, 이 대가리. 요런 카카오를 관심을 과거에 가했다면, 이런 데서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핏똥 싸지 말라는 거야. 시작을 하려면 방향을 돌려야 된단 말이야, 방향을. 이때는 하는 방향이 아니지. 관심 가지면 여기서부터 관심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관심은. 이게 어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지. 그죠? 그럼 이건 방향을 넘어섰잖아. 그죠? 그렇게. 최고로 싼 자리를 찾지 말고. 최고로 싼 자리 찾지 말고. 자. 이제. 그죠? 이 자리도 지나고 보면은 이 구간이야, 이 구간. 그죠? 이 구간. 그죠? 이때도 엄청 쌌잖아. 그죠? 근데 이 세월을 허비를 안 할 수가 있다. 1년이라는 세월을 진짜 눈물 안 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그지? 같은 가격일 때. 이 가격이나 이 가격 같죠? 근데 이거를 허송세월 안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가격일 때. 이런 게 좋은 패턴에 대한 시작 방향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자, 오늘 2,000억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자꾸 뭐 카카오 얘기하고 뭐 그죠? 뭐 얘기하고 셀트리온은 제가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셀트리온 나섰네요. 근데 그게 오늘 카카오 보인다 그랬잖아. 카카오가 그죠? 동구바이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터널을 뚫어야지만 간다고 했어요. 그죠? 터널을 뚫어야지만 간다.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래서 터널 뚫었죠. 여기선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없다. 터널을 이제 이제 이 터널을 조금 대가리가 이제 오늘 내밀려고 하는 겁니다. 연초에 왜 정초 첫 거래일 날 이 아버지 옥상 아버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내밀었을까? 그죠? 돈 얼마 안 들어왔네. 돈 100억 들어왔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방향타였던 방향이다. 심태 그죠? 심태도 오늘 자꾸 이 테두리 안에 있던 거를 이거 넘어서려고 하죠. 그죠? 방향타가. 그죠? 넘어서죠. 52조 재돌파 첫 번에 나왔죠. 52조 첫 번에 나온 겁니다. 심택도. 어? 좋은 방향타. 왜 연초에 이렇게 이 대가리를 뚫고 나왔을까? 연초에. 이런 것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한 800원 남짓 들어왔어. 돈. 안 들어도 돈이 800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심태. 첫 봉이면 첫 봉 다. 머니 그쵸. 마찬가지죠. 52주의 시작이 여기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또는 여기서. 그죠? 이 터널을 나오려고 하는 이 관성. 가고자 하는. 그러면서 파동이 생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했던 게 파동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죠? 여기서 했던 게. 지금 마찬가지로 자꾸 나오죠. 첫날부터. 그죠? 그럼 이런 섹터들이 이 상반기에 요 주 섹터들이 방향을 틀 수가 있다는 거죠. 응? 오늘 한 650억 들어왔네요. 응? 이런 것들도 나갔다 방향이. 이 청동 신고가들입니다. 오늘 첫날에 청동 신고가들 중에 다 위치 보세요. 위치. 어떤 자리에서 나가는 거를 타야 되는가. 패턴 돌파형이죠. 그죠? 패턴 돌파형. 그리고 셀트리온. 또 마찬가지죠. 그죠? 최고 신고가죠, 뭐. 그죠? 1300억 정도 들어왔네. 1300-400억 들어왔네. 자, 요런 자리가 요런 자리에 이런 자리. 요런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요런 자리. 아무튼 이것도 그랬고요. 파라텍도 마찬가지고 파라텍도 오늘 좋은 방향타죠. 응? 좋은 방향타. 그죠? 방향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빠꾸 봉이 대빠꾸 상한가죠. 그죠? 이것도 방향타.
요거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튼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시장에 돈이 엄청 모였죠. 천억이 모였죠. 천억. 응? 여기 좀 방향타가 됐다는 겁니다. 더구전자도 마찬가지. 좋은 방향타죠. 그죠? 이봉이었지, 이봉. 오늘 좋은 방향타죠. 어? 선 긋는 걸, 뒷산에 선을 긋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긋는 거. 이런 자리. 어? 돈이 안 들어온 게 뭐야? 350억 들어왔네. 어? 좋은 방향타죠, 오늘. 그죠? 항상 터널을 뚫는다. 우에서 준비를 하고 간다. 방향을 정합니다. 그 초입봉, 완토봉을 노려라. 방향타. 제조 반도체. 이건 어마어마하죠. 뭐. 이거 또 오늘 또 방향.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방향타가. 그죠? 근데 여기 또 방향타죠. 그죠? 또 노려도 된다는 겁니다. 또. 그죠? 방향타죠. 그죠? 방향타. 3,500억. 3,600억이 돌았으면 3,600억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이는데 3,600원이 못 사서 환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초심에 대한 목표가가 어딜까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5천원 출발이고 여기서 5천원 출발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 자리가 5천원이거든요. 300퍼. 자, 요즘 세상에 말입니다. 수천배 한 것도 많잖아요. 과거로 보면은. 그죠? 300퍼. 뭐 500퍼. 10배도 아니고 300퍼야. 주도주가. 이게 요즘 세상에 뭐 3배 간 게 많이 간 건가요? 그러니까 얘들 목표가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1파를 만들고 올해 본세를 내겠다 그럴 수도 있죠. 올해 한 5만원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들이 맘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5천원이라는 기준, 여기 4천원이에요. 4천원, 4천, 5천원, 요 정도예요. 4천원, 5천원 기준은 얘들의 초심 목표가가 10배면 4만원, 5만원까지도 열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주도주라면은 주도주가 10배 가는 조치도 많잖아요. 그럼 얘가 반도체 주조주라면 얘 목표가 10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출발이니까 4만 5천원까지 열려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세력 입장에서. 이 주도하는 기관들, 외인들, 걔들 생각해서 입장해야지. 생각을. 그러니까는 돌파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3,500억이 주식 고수들이죠. 뭐 오늘 내일 나가면 되지 뭐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응? 그러나 이 신궁 기술을 접한 사람들은 여기서 배째 하고 이제 이쑤시고 있는 거죠. 내가 몇 배 먹은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단기 트레이딩이면서 방향타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본 게임을 그죠? 심판이지 심판 알아서들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튼 오늘 방향타였다. 3S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좋은 방향타죠. 그죠? 좋은 방향 되잖아. 오늘 한 800억 정도 넘게 들어온 것 같아. 800억. 그죠? 무조선 돌파 첫 상가. 50이 첫 상가. 이러면 놓치면 안 된다. 잘 봐야 된다는 거. 좋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방향타. 타. 그죠? 터널 돌파. 그죠? 옥상. 아부이 돌파. 최고 전고 돌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다. 2060 전구 돌파 패턴이죠. 다 2060이잖아요. 2060 자리. 그죠? 2060의 전구. 요거죠. 전구 돌파 패턴이죠. 그죠? 첫봉이죠. 돌파 첫봉 패턴이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어요. 세트로즈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도 방향타잖아요. 방향타. 그죠? 여기 만들어 놓고.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론 제약은 똑같은 자리 만들어 놨죠. 무적선. 그죠? 만들어 놓고 오늘 돈 막였다. 그죠? 돈이 5,500억 들어가죠. 이런 애들은 아침부터 수백억이 들어오죠. 수백원 찍힙니다. 이 방향으로 그냥 이 방향으로 찍히죠. 막 이렇게 방향으로. 그죠? 오늘 날리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늘 청룡 방향이다. 여기서는 셀트리온, 3S, 제주반도체, 더구전자 뭐 이런 애들이 셀트리온까지. 그죠? 이런 애들이 큰 시세가 아침 초반 신고가 방향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많이 하셨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아까 봤고요. TLB 봤고요. 대덕전자.
이것도 지금 관종에 놓으시고 자 봅시다. 무적선 위에 있죠. 그리고 뭐 터널 위에 있죠. 그죠? 이거는 오르면은 바로 다 정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무적선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 개념이 틀리죠. 여기랑 그죠? 개념이 그죠? 여기도 무적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면 이게 다 정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동이 나갔죠. 이만큼 그죠? 여기서 지금 그 세월이 다시 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치가. 그죠? 자, 이게 더구전, 대덕전자. 그죠? MSC인가? 그죠? 옛날에 이거 MSC도 갔던 것 같은데. 그죠? MSC인가? 헷갈린다. 하여튼, 아, 대덕전자. 이런 것도 지금 대가리를 내밀고 있다. 이런 것도. 오늘 한 300억 거래 됐네. 3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좋은 봉이다. 대가리 내밀었잖아요. 1대1봉. 그죠? 이런 것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5선 땡기고 있잖아요. 그럼 방향을 타고 살살살살 하다가 슛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관중해 놓으시고. 초봉이네요. 초봉. 이 터널을 돌파하는 초봉이잖아요. 돈이 한 돈 300억 이상 찍혀가면서. 그죠? 이런 것들은 관중해 놓을 필요가 있다. 방향 타면 알려드린 거예요. 이것도 LVMC스 홀딩스. 그죠? 이것도 지금. 그죠? 여기서 지금 요 터널을 돌파하고서 날라갔죠? 그죠? 시세가. 이거는 못 간다니까. 여기 돌파했죠? 자, 근데 지금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 새해 들어서 첫날 돌파가 시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시도가. 응? 여기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봉 이어가면서 5선을 당길 수가 있거든요. 5선을. 방향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첫 봉이, 헤드 부딪혔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중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동진 세미가 또 마찬가지죠. 첫 봉이죠? 그죠? 터널을 첫날 뚫었다는 겁니다. 첫날. 이렇게 뚫고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수익을 했어도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구간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과거 스타일 보면은 얘가 이제 동진 세미에게 큰 힘이 없었죠. 오르면 뒤지고, 오르면 뒤지고, 오르면 뒤지고. 그죠? 또 오르면 또 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과거 스타일이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52주 첫 봉을 내고서도 뒤졌잖아요, 그죠? 52주만 나오면 뒤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럴 수 있다.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럴 때는 이런 거는 첫 봉이다. 요거를 뚫지 않으면 못 간다, 요걸 뚫지 않으면, 요거를. 그 요걸 5선 타고 이렇게 처음에 시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다가 요거를 뚫으면 가는 거고,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못 뚫으면은 여기서 단기 매도를 하고, 좀 봐야겠죠. 근데 여튼 일단은 오늘 한 돈 8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일단 첫날 이게 대가를 내밀었다는 거. 그럼 뭐 이게 과거에는 이게 그게 다 익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해 들어서는. 이것이 지금 이런 주식들이 2023년, 2022년에는 못 가는 2년의 플레이. 근데 올해 들어서 첫날 뚫었다. 그럼 올해 2024년 청룡회에는 이 2년간 주봉상, 월봉상 매집된 게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해 새해에. 그죠?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냥 2년간 이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싹수가.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관찰해야 된다. 새해 첫 봉이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도 뭐 크게 지금 이슈가 되는 이슈. 근데 일본 옛날, 그죠? 일본 이슈였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애경 케미칼. 자, 여기서 돈질 해놨죠? 돈질 그대로 해놓고 그대로 뺐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근데 뭐냐? 방향타다. 방향타죠? 그죠? 터널을 뚫었잖아요? 터널을 뚫고 첫봉 나고 눌렀다가 대돌파봉. 그죠? 나가고 있죠? 거래도 막 2-300억씩 터지고 있고, 그죠? 거래대금도. 거래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라. 뭐냐? 뭉티로 잡고 있다는 거죠? 뭉티로 잡으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올릴 때는 굉장히 큰 돈이 들었는데 같은 라인을 돌파시키고 이 라인을 끌어가는 데는 생각보다 적은 돈이 든다. 이유가 뭐냐? 여기서는 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왜 같은 가격대인데 여기서 돈이 덜 들까? 그만큼 얘들이 잠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라. 응? 무적선을 찍고 몇 가지 빼버렸잖아. 빼고 터널을 통과했다. 그죠? 방향탈 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봐라. 이건 케미칼. 심태. 이것도 첫봉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널 돌파 첫봉.
아가방 커피는 터널 돌파 첩봉이라고 했어요. 원인커츠 터널 돌파 첩봉. 지노미트릭 여기서 돌파했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급등이 나가죠. 이게 터널 돌파죠. 터널 돌파. 그죠? 준비하고 있죠. 아버지에서 슈팅. 자, 근데 이때보다 이때 왜 돈이 덜 들까? 돈이 덜 들죠? 이유가 여기서 잡은 애들이 여기서 크게 나가는 적이 많이 없다. 그죠? 지노미트릭도. 근데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올릴 때 지난 과거 속에서 이때 보면은 이만한 돈이 들어갔죠? 그죠? 그걸 치고서 올리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딱 보면 그놈들이 그놈이다. 그럼 이 패턴을 기억해야 돼요. 얘가 이걸 뚫었을 때 이렇게 가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돈은 덜 들지만은 이 친구가 옥상 아버지 올라타고서 이 터널을 돌파하면서 요 박도가 되게 빠르죠. 가파르죠. 지금 얘도 뭡니까? 돌파 이후에 요 정도 내놓고 빵빵 쳤죠? 포를 쐈죠? 자, 지금도 요렇게 내놓고 대가리 내밀어 놓고 그죠? 대가리 내밀어 놓고 쏘죠? 그죠? 한 돈수 안 빼고 오늘 들어왔네. 그죠? 그죠? 얘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보면 성향이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같은 혈액형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확률입니다. 그거는. 대부분들이 그 종목을 아는 애들이 그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계속 종목마다 세력주들은 대부분 상한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주인들이 다 있죠. 그죠? 종목마다 주인이 다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 스타일인 거예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근데 그것이 이제 이게 이제 지노미트 자체의 재료가 여기서 부각된 게 이게 재부각이 되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재료가 터졌는지 그건 제가 이제 이 분석을 또 해야 돼요. 2주식이 내가 좋다면. 그 여러분들이 2주식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그죠? 방향탄 나왔다는 거예요. 방향탄. 그 이런 거 방향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옥상과 옥상 아버지 위에서 터널, 해저 터널을 뚫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향탄 하면 진입.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도 관종해서 봐라. 셀트리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고, 더구전자도 아까 똑같은 입장이고, 다 요 초봉에 나와요. 요 초봉. 요 초봉에서 슈팅. 자, 자, 셀트리온. 요 초봉에서, 신궁 라인 초봉에서 슈팅.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더구전자도 마찬가지. 초봉에서, 신궁 라인 초봉에서 슈팅. 응? 3S는 신궁 라인 바로 돌파. 돌파 초봉에서 상. 초봉 돌파에서 상. 요까지 맞추고 슈팅 걸릴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꺾어버린 거죠. 한 번에. 그 얘 스타일입니다. 얘 스타일이 옥상 아버지를 돌파하면 상을 가더라. 똑같은 놈들이죠. 다 안 느껴져요. 똑같은 놈인 게. 종목마다 세력 관점에서 생각을 하세요. 종목마다 세력이 있다. 내가 그 종목을 가장 잘한다면 그 종목은 내 거야 하면서 내가 그걸 관리할 확률이 생긴다. 그냥 모르는 종목보다 내가 아는 종목이 빠르잖아. 세력 입장에서는. 그놈들이 그놈들이야. 정보도 빠르고 운영 방법도 비슷하고 패턴도 비슷하게 만들고. 응? 자, 요렇게 만들고 쳤어. 요렇게 만들고 쳤어.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스타일이 이게 뭡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를 살짝 깨는 스타일입니다. 살짝. 이거 살짝씩 깨죠? 살짝 깨고 들어올리고 살짝 깨고 들어올리고 이게 스타일입니다. 얘도 스타일. 어떤 세력들은 정확히 찍고 들어올리고 어떤 찍고 들어올리고 합니다. 같은 놈이라면. 근데 이 전자를 돌려봐야 돼. 여기 왔을 때 전자에 깨는 스타일인가 아니면은 지지를 하는 스타일인가. 이게 왜냐면 같은 놈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깰 자냐? 우리 신궁이 이 기술이 있으니까. 다 보면 살짝 깨죠. 살짝 깨고 흔들어서 들어올리죠. 그죠? 얘 스타일 살짝 깨죠. 딱 찍고 가는 놈이 있고 살짝 깨는 세력이 있다면. 근데 얘는 같은 놈들이 또 깨고 그죠? 그냥
빵에 붙어있는 개미 새끼 털 가는겨 막판까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 그래서 항상 과거 공부를 해두면은 미래 패턴이 보인다. 이해되시죠? 자, 하여튼 또 3S 현대비엔스트 맞춰가지고 현대비엔스트 맞춰가지고. 자, 오늘 오늘 이 여기서 이 찌부졌던 이 시세가 갭 돌파하면서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박스권을, 그죠? 플랫폼. 이게 좋은 신고가면서 좋은 방향타였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둘러보면서 좋은 주식도 많았죠. 그죠? 이런 건 오늘 무적선 배터리죠, 무적선 배터리. 그죠? 자, 뭐 25분이니까 뭐 그만해. 오늘 최고의 여운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운이 될까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삼성출판사 하나 있었고요. 여운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운주가 맞는데 뭐 이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잡혀갖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응겜 여운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남순알미늄도 하나 있었고 양겜 여운형이죠. 의료기술 투자 응겜 여운. 이런 자리가 좋아요. 이런 자리. 아까 제가 한 방에서 한번 찍은 거. 무적선 위에 있잖아, 무적선 위에. 그죠? 한 400억 들어왔겠다. 그죠? 돈이 들어와야 돼요, 영웅은. 돈이. 여튼, 요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YIK. 요런 것도 있었고, 양갭용이죠? 요런 거는 좀, 오늘 한 900억 정도 들어왔는데, 900억. 요런 거. 요 라인이 이탈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라인. 양갭이든 겁니다. 도찌가 좋다고 해서 도찌. 몸통이 아니라 도찌. 자. 은갭이죠? 도치죠? 그죠? 좀 꼬리가 약하네요. 꼬리가. 그죠? 꼬리가 약하다. 이거는 오손 봐야겠다. 그죠? 이거는 오손을 봐야겠다. 스타일. 얘는 오늘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가 뭡니까?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가 받쳐줬다. 야, 내려오더라고. 야, 아버지니까 이제 튕겨라. 이 라인이 깨면 안 됩니다. 이 주식이 남녀나이면 이 라인이 깨면 안 된다. 우리 기술 투자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음도치죠? 음도치인데 꼬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꼬리가 그냥 갭을 띄워서 나간 놈도 있지만은 밑에서 받아서 다시 올린 놈 있잖아요. 얘가 올린 놈을 믿어보는 거예요. 이 갭은 그리고 돈을 믿어요. 돈을 420억짜리죠? 그죠? 그리고 뭘 믿어? 신공 라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무적선 위에. 그러면 어쨌든 이 여운형 그 스킬법에 대해서 영상에 올려드렸죠. 절대 이걸 깨면 안 된다. 여기서 존재하면은 도전해 볼만 합니다. 이 루틴 잡고. 그리고 와이키키 요거 라인 깨면 안 된다. 파라텍은 이거는 갭인데 이거는 갭 몸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갭 여운보다는 뭐 그냥 갭말봉이라고 봐야지. 여운형이라 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냥 말봉. 한화갤럽 이거는 여운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짧잖아요. 자, 근데 이게 짧, 이 꼬리가 여기까지 길었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꼬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당겨놓으면 훨씬 더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근데 이게 좀 얇아. 이런 거는 이걸 깼다가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그 공략이 아니라 깼다가 다시 가서 양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양, 나왔다가 다시 양전환을 해야지만이 좀 확률이 생긴다. 밑에서 싼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여운형이라면 확실하게 은봉보다는 이런 식의 봉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잡기가 다 편하거든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나갤러리 시노픽스 얘도 뭐 은근 여운형이 한데 약간 오버됐죠. 그죠? 약간 거래량 정도 나왔고 그죠? 좀 약간 위치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여기서 하신 분들은 오늘 여기 좀 거시기 좋지 않았을까. 다 털어먹은 건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 여기가 남아있죠. 그죠. 이 거래량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 다 털어먹은 건 아닌데 최근에 외인이 많이 지분 매입을 많이 했죠. 외인들이 그죠. 많이 했는데 좀 일부 살짝 끝난 게 아니라 약간 좀 꺾였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런 자리에 신호가 나온 약간 향기도 있습니다. 여운은 여운인데 좀 너무 떠있는 여운이라 약간 강추를 못합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거 양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갭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도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 몸통, 요 꼬리를 꽤 만든다. 돈은 충분히 2천 한 2, 300억 들어왔네요. 돈은 충분히 들어왔다. 얘들은 나간 게 아니다. 다 나간 게 아니다. 그죠? 나간 거로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 돈이 그죠? 그리고 꼬리도 있었지만 그만큼 몸통도 받쳐주고 꼬리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 차익 세력과 다시 들어온 세력과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들어온 세력, 이 받아준 세력이 힘이 얼마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요게 여기서 와리가 돼도 이 꼬리를 꽤 만든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하루 이틀 좀 지켜보세요. 꼬리를 지지하고 다시 오선을 당겨서 만들어가는지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거다. 아직은 살아있다. 꼬라지가 무슨 뭐 급등주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죠? 짜증나게. 그죠? 드는 것도 관종을 계속 해놔라. 관심시는 절대 몸통, 시가 꼬리를 꽤 만든다. 좋은 갬 여운형은 도치성인데 음이든 양이든 요런 도치를 좋아합니다. 요런 도치. 요런 도치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운형에서는. 근데 여운형이 자주 안 나와요. 조건식의 여운형이. 원하는 정확한 여운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풀어놨어요. 나살 좀 풀어놓으니까 요런 것도 걸리고, 왜냐면 뭐 몇 개 돌려보는데 몇 분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살 좀 풀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요런 도치. 날카롭죠. 요런 도치라든가, 요런 도치도 그래도 날카롭고, 요런 도치는 좀 약간 별 비추입니다. 뭐, 이거는 여운형이란 보다는 그냥 오선 유지형. 요 플랫폼이 나오고 있죠? 좀 짜증나게. 그죠? 요런 것들은 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고서 얘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여기서 얘들이 바로 갈 놈이라면 오선을 꺾이지 않아요. 오선을 꺾임 없이 바로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꺾였잖아요. 오선이. 그죠? 오선이 날카롭던 오선의 방향이 눕혔죠. 눕었죠. 눕었다는 것은 플랫폼을 암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하고서 나중에 여기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있는가? 그때 좀 체크해 보시고. 이건 여운형으로서 약간 점수를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여운형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여운형에 해당이 돼요. 도치성이잖아요. 그죠? 양갬여운, 음갬여운. 이거는 몸통에 해당돼요. 파라테그 몸통에 해당. 요거는 좀 더 오늘 일부 차익을 좀 아까 보시기 했는데 여튼 이런 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 요게 뭡니까? 무적성이죠. 무적성 돌파형에 나가는가? 눌렸다가 되려도 이거 대돌파 나가는 거야. 왜냐? 이게 그럼 이게 1파가 돼 버려요. 그죠? 1파. 그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고리 대가리가 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아 있다. 살아 있다. 단지 무적성 돌파할 때 봐라. 여기서는 차익하신 분들은 좀 더 비싸게 되라. 이 그림 어떻게 만들고 돌파할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 안 됩니다. 그죠? 5선 위에 있죠? 여기서 요까지 뺐다가 갈지, 그죠? 요거 내려오고 있으니까. 뺐다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지. 근데 바로 가려면 당겨가야 붙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리가리, 돈은 매집은 돼 있으니까, 마리가리 하면서 다시 하지 않을까. 단타들 많이 붙겠네요. 이리저리. 내일도 많이 붙겠다. 붙기는. 그죠? 돈이 많이 들었죠. 1000억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갤러리아는, 뭐, 대주주가 뭐 지분 매집했다 올랐던 거죠, 이거? 그죠? 그게 대단한 재료인가? 차트는 뭐, 새로 시작한 지 뭐, 신규주네요? 그죠? 처음으로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지분 매입을 매입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는 좀 약간 털어먹은 느낌이 나고. 근데, 여튼, 바닥에서 첫상한가고, 그죠? 신규주로서 첫상하고 하니까는, 좀 지켜보다가 갈 때 해요, 갈 때. 예상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갤러리 예상해서 하지 마시고, 갈 때. 양봉하지만 하지 마세요, 양봉. 은봉목은 뭐, 투쓰리 은봉 받지 마시고, 갈라면 양봉 나와야 됩니다, 갈라면. 양봉 나와야 됩니다. 방향이 정해지 마세요. 자, 엑시콘, 이것도, 살아있어 보이고. 자, 여튼,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여운형까지 같이 살짝 오늘 돌려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제가 핸드폰에 뭐 잘못 시어려고 이런 게 떴어요. 핸드폰에. 잠시만요. 아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요게 뭐죠? 구글? 뭐죠? 구글? 아씨 뭐지? 구글 메시지 앱인가? 구글 메시지 앱? 그죠? 구글 메시지. 그걸 뭔가, 뭐, 구글 메시지야. 뭐, 그 눌렀더니만 기존 게싹 사라지고 이게 막 갑자기 떠버린 이게. 이게 떠버린 거야, 이게.
환자 이거 내일 제작님들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컴맹이고 문맹이고 컴맹이고 바보라서 안 돼요. 삼성 또 핸드폰 서비스 센터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환장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 자꾸 씨름했는데도 답을 못 찾았어요. 이걸 없애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뭔 웹이 깔렸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새로운 거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기존 게 좋은데. 그래서 좀 뭐, 마음이 아프면 그래도 또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또 뭐래도 하나 새해이기 때문에 더 올해의 신법.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올해 하기를 더 기원 드리는 마음에서 또 방향타에 대해서 오늘 신법자리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청룡 신고가, 청룡의 방향타라고 올해 지칭하죠. 그죠? 내년은 좌축인묘 신수로 진사. 오늘이 용진자니까 진사. 내년은 뱀띠네요. 그죠? 내년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청룡이 아니라 드래곤볼도 아니고 뭡니까 내년에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열심히 청룡처럼 다 날려봅시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